이어이 손을 번쩍 왼쪽에서 대각으로 떨어뜨립니다. 라고 사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도 오히려 고혜림 선수를 라이트로 보내고 오른쪽에 왼쪽에 지금 니콜 선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경기 전에 이야기의 점터 호위 공격 들어갔어요. 니콜 포셋 조금 전까지는 너무 낮았거든요. 예. 자, 보인만의 타점을 니콜의 강타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니콜 포셋의 득점. 자유지역에서 날아오르면서 대각 깊숙하게 또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이스 밀어넣기 차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심장이 좀 하고 이어이 오픈 니콜 터치아웃. 아, 네. 네, 2세트에 들어서는 니콜 선수의 높이를 좀 더 살려주고 있는 이호이 세터입니다. 니콜 선수가 지난 언더핸드 토스로 호위 공격 떨어졌어요. 니콜 선수가 지금 멀리 있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공격이거든요. 예. 아, 이보람 선수의 오른손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자, 곧바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콜 오픈. 2세트 여전히 도로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오래 뚝 떨어졌습니다. 니콜 깊은 각을 만들어내면서 니콜 선수가 2세트 경기에서도 공격 성공이 46%가 넘었는데 반면에 KGC의 조이스 선수는 2세트 공격 그리고 완벽한 서브 빗나갔습니다. 몽락 점수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18득점, 17득점 대각 공격. 아, 블로커들이 뜨기 전에 먼저 네. 때렸습니다. 서브 오른쪽에서 뜹니다. 아, 강력한 백업 되게요. 백머카의 손맞고 터치와 불쾌하는 네. 아, 정말 먹이를 낚아채듯이 3세트 막바지 다 됐습니다. 시간차 네. 완벽한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달려들면서 네. 본인만의 시간차를 두 번째 공격 니콜이 읽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플레이 중앙 공격 득점입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호희 선수도 그 시간차 공격수 앞쪽에다 올려준 볼을 참 잘한 거예요. 점터스 오른쪽 호위 공격 들어가네요. 깊숙한 위치. 저도 니콜 퍼스 항상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이호희가 뽑아줍니다. 오른쪽 백어택. 아, 오른손 기록석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수 대신 동점 포인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니콜 선 다시 공격 준비. 니콜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콜 선수 또 자신이 득점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또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세터 이호이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줄기차게 오른쪽 니콜을 이용해 봤고요. 언더핸드 토스 오픈 스파이크. 아~ 니콜 포셋.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호이 세타랑 낮은 볼에 대한 것은 지금 잘 맞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이호이의 점터스 오른쪽 날아올랐습니다. 잡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공격 시도 수비수 못 맞고 터치아웃. 거의 손의 임팩트 타점이 안테나 끝 높이까지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니콜 반 대각으로 꺼져놨습니다. 조이스와 니콜, 니콜과 조이스 서로의 자존심을 걷어냅니다. 이호이 니콜 직선 도로 올라가는 볼을 들어오면서 때리는 그런 공격이죠. 예. 합니다. 루크가 준비하는 루크 처음으로 아, 루크의 공격을 처음으로 받고 있는 손이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네. 루크의 공격이 첫 번째로 막혔습니다. 강한 서브 이제 니콜 포셋이 자 그러자 자 지금은 니콜 선수의 던져 올렸죠. 김혜란 그리고 니콜 니콜 선수 마무리입니다. 네. 도로공사입니다. 네.
포인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이 흥국 생명이었는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박미 감독이 선수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좋았고 1세트 끝내나요?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모르죠. 그럼 니콜 선수 벌써 첫 세트에만 두 개의 브로킹 득점이 있네요. 네, 니콜 잘 올라갔고 오른쪽 니콜 포스에 찍어버립니다. 브로킹이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니콜 선수네요. 네. 선택을 했네요. 네. 멋진 스파이크 이후에 강한 서브, 강한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포인트! 리시브 좋았습니다. 니콜 직선! 던져 올리지 못합니다. 이우희 선수랑 그 들어가는 그 순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첫 타이밍 잡는 것이 굉장히 잘 받아 올렸고 후이 니콜! 아, 들어가네요. 네. 그래도 속공을 한번 본 다음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이 두 명씩 따라가죠. 니콜이 뜹니다. 아, 니콜의 스파이크를 맹기 선수끼리의 강타와 수비장 차근차근 따라갈 필요가 있겠어요. 블록과 합동! 분위기 반... 추격을 허용하자 박미 감독 니콜 박유아가 손을 뻗어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공격보다는 서브 리시브와 디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점토스 중앙에서 백어택 이번엔 득점 세터의 투수 범실이 나오면서 네. 도로공사에게 점수를 내줬네요. 자, 첫 번째는 디그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니콜의 마무리 세 명 디그 김혜란 중앙에서 후위 공격 해주고 있는 니콜 선수의 후위 공격이네요. 니오이 선수가 또 0점을 잘 맞춰줬습니다. 니오이 중앙으로 뛰어졌고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지금 황민경 선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호희 선수가 토스할 수 있는 볼이 많아요. 황민경의 리시버 오른쪽 돌아 들어갑니다. 니콜의 이동 서브 중앙에서 니콜 포세 그렇습니다. 어깨 맞고 도착 네, 리시버 오른쪽 니콜 보면서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하네요. 야금야금 점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콜 2포인트로 18득점째 이오이 중앙에서 백어택 공격득점 네. 추격으로 2점차 네, 아주 강력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나현진 선수가 네. 몸으로 맞아 니콜 강타 골이었는데 2단 연결을 잘해줬거든요. 3세트에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토스 높이 공격을 타점을 만들어주는 토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트별 징검다리 승부 힘들게. 강력한 서브가 나왔네요. 오늘 블로킹도 없고 서브에이스도 네. 없었는데 4세트 만에 첫 번째 서브 득점 번... 그리고 이소영 선수 쪽을 연속해서 두 개 예. 강력할 뿐만 아니라 방향면서 들어갑니다. 니콜 터치아웃 2단 연결이었고요. 아, 참 어려운 공격 시도였는데 네. 방면 백터스 찍어누릅니다. 니콜의 포인트 던져 올렸습니다. 손을 들어 받쳤습니다. 인던으로 넘겼습니다. 중앙에서 들어갑니다. 니콜의 공격이 폭발합니다. 끌고 가려는 도로공사 선수들의 의지가 네.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쭉 밀어줬습니다. 니콜 길게. 지금 도로공사는 초반에 니콜 선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또 의외네요. 비스듬히 쭉 하고 밀어줍니다. 터치아웃. 거의 안테나 끝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23대 19. 이번엔 니콜! 네, 니콜 선수도 오히려 코트 안쪽에 깊숙하게 각도를 깊숙하게 주는 것보다는요. 예. 이렇게 엔드라인을 보고 밀어내릴 때 타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공격들을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지력. 뒤에서 뜹니다! 동점이에요. 공격 포인트 니콜 포스!
득점 차를 쫓아간 도로공사 선수들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롭게 니콜의 제자리 점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스코어 5대 4. 다시 앞서가는 도로공사. 어택라인과 이요이 니콜까지 앵글샷 드러냅니다. 손바닥으로 걷어올렸습니다. 니콜 강타.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이후에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니콜 반대가 후위에 처져 있었던 김세용 선수 맞고 나갑니다. 이요이 언더로 받쳤고요. 니콜 대각 공격. 득점을 기록하면서 열심히 폴리 선수의 득점에 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 선수를 잠시 빼주고요. 네, 제2레벨러인 김태. 김혜란부터 공격 출발. 이호인을 거쳐 중앙에서 후위 공격. 잘했어요. 레프트에 있는 고혜림 선수를 겨냥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콜 선수에게 후위 공격 시도 브로킹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줬죠. 양희준 선수의 오른발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어택라인 근처 왼쪽에 니콜. 한유미의 손 맞고 나갔습니다. 공격을 해주고 있네요. 높게 펑강타. 펑터가 들어가네요. 축을 지금 잡고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무릎에 축이 잡히지 않으면서 니콜 달려듭니다. 추격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요. 따라 들어가면서 상대의 브로킹을 피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4세 잡았어요. 오른쪽에서 니콜 스파이크 득점. 첫 득점은 니콜. 왼쪽 갑니다. 니콜 득점. 연속 득점에 니콜이. 정대웅 선수의 2단 연결이 또 정확했고요. 지금도 네. 리시브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니콜의 서브. 네트 맞고 안쪽. 네. 도로공사 가운데 후위. 네. 다시 한번 니콜의 후위 득점. 둘이 묶어서 플레이를 하고 니콜 선수에게 주다 보니까 완브록밖에 뭐 견제를 할 수 없었죠. 그렇군요. 다 쫓아갑니다. 니콜 스파이크 앵글샷. 문정원 정확히 올려놓습니다. 왼쪽으로 파고드는 니콜 포인트입니다. 양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콜의 포인트입니다. 이고은 선수입니다. 2년 차면은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렇죠. 신인 선수 때 컵 대회 때 너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올라갑니다. 가운데 데스티니. 자 니콜의 디그입니다. 올라가죠. 니콜 뜹니다. 터치아웃. 도로공사에서 이제 FA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드시 도로공사에서 우승을 한번 하고 말겠다는 그런 각오예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승을 꼭 해보겠다는 김혜란 선수의 각오가 있었는데. 네. 자. 왼쪽입니다. 니콜 득점. 네. 23대 19. 오픈. 강타. 자 대각선 최선아. 네. 그러나 너무 강했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수비를 하는 순간 몸이 열리면 안 돼요. 네. 오른발이 더 안쪽으로 숙여줘서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수비하는 순간 못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갑니다. 니콜 앵글샷. 네. 니콜에게 집중이 되면서 다른 활로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니콜 선수에게 집중되다 보면 뭐 반대 팀인 선수들은 더 파악하기가 쉬워지죠. 네.